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우니 279장
다시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내가 미치게 하시니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였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파 왕이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느니라.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나를 적은 말로 하나 가시던 말입니다. 오늘 내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왕과 총독과 권위계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베스도 아그리파, 번이게 유대의 고관들 앞에서 이제 바울의 간증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하는 거지. 그 증거가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곧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이 이제 자기가 증언하는 내용의 그 요지다 하는 것을 이제 증거하였습니다. 특별한 것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것들, 예수가 부활하셨다 하는 그것을 증언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24절에 이제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했어요. 바울이 하는 말이 들어보니까는 이제 조리는 있잖아요. 또 그가 하는 말들이 철학적으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변증으로도 그렇고 그런데 그 말 특히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가 미쳤다라고 이렇게 이제 베스도 총독은 그렇게 이제 크게 소리 질러서 네가 학문을 많으나 죽은 자의 부활을 말을 하니 참으로 미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뭐 미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베스도가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과 그 증거가 그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말이 미쳐서 하는 말이 아니다. 베스도는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느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미친다 미쳤다 하는 말이 이제 일차적으로는 뭐 좋은 뜻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미쳤다는 것이 좋은 뜻은 아닌데 또 다른 뜻으로 미쳤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인정될 만한 그런 부분이 있죠. 뭐 그냥 말의 표현이긴 합니다만 미치지 않고서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앞에 나오는 미친다는 것은 이제 정신이 이상해졌다는 말인데 또 한편으로는 미친다는 것은 어떤 일이 아주 그냥 전념한다, 그 일에 목숨을 건다, 뭐 그런 것도 이제 미친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미친다, 다다른다 할 때도 미친다라는 표현을 이제 어느 지점에 이르른다 하는 것을 미친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잖아요. 미치지 않고는 미치지 못한다. 뭐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매일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저 사람들 미친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새벽에 왜 갑자기 잠도 안 자고 어디를 저렇게 그것도 매일 저렇게 다니냐, 미친 것 같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 뭐 사람이 하기에 좀 어려운 일이잖아요. 뭐 때문에 저렇게가 이렇게 매일 새벽에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이렇게 다니나. 근데 그 미치니까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초기에 그 교회사에도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교회에 다니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 그랬습니다. 저 미쳤다고, 저 교회에 미쳤다고, 교회에 미쳐서 저렇게 다닌다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 도대체 이해가 되지를 않았던 거죠. 좀 뭐 때문에 저렇게 교회를 다니나, 그리고 뭐 가서 또 이것저것도 하고 뭐 헌금도 하고 뭐 하여튼 그렇게 역임을 당하면서도 또 그게 좋다고 그렇게 하고 뭐 미친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 다 미쳤다고 이제 이렇게 그렇게 하는 말들이 이제 많이 있었죠.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그 가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 근데 예수님의 가족들이 보기에도 당연히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공생애 30년 같이 이렇게 집에서 살다 갑자기 나가셨거든요. 갑자기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나가셨기 때문에 가족들이 쫓아왔잖아요. 그 가족들이 쫓아왔고 미쳐서 자른다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은 예수의 가족들이 와갖고서는 미쳤다, 예수가 미쳤다라고 그렇게 했다. 뭐 미친다는 것이 어감상으로 좋은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영광스러운 말이죠. 미쳤다라는 말을 듣는 것은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에 있어서도 아주 영광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미쳤다라고 그 말을 듣는 것은 그만한 의미가 있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베스도 박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당신이 의미하는 그렇게 미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한다는 것은 나는 참으로 미쳤다는 거죠. 이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 참되고 온전한 말에 나는 미친 사람이다.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는 이제 말은 베스도가 했는데 이제는 이제 아그리빠 왕한테 이제 전도하고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을 대상으로. 왜냐하면 그렇게 보니까는 제일 그래도 자기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가 믿을지 안 믿을지는 모르지만은 자기가 하는 말을 가장 이해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그리빠 왕을 대상으로 해갖고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왜냐하면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그리빠는 헤롯 대왕의 증손자거든요. 그리고 그 계속해서 이둠의 사람이지만 유대 여자들을 이제 부인으로 계속 이렇게 맞아들여서 유대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가 좀 담대해야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해야 돼요. 자신감이 없어서 쭈삣쭈삣하고 뭐 이렇게. 근데 삶에 있어서 되고 안 되고의 상당 부분이 자신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으면 일이 되게 되는데 자신감이 있으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힘이 사실 비슷하게 있는데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그걸 해내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끝내 그것에 다다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있어서도 자신감을 갖고 사는 사람은 행복하게도 살고요.
여러 가지 좋은 일도 만들어내고, 근데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써먹지 못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삽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것이 다 다르기는 하지만 충분하게 주신 것입니다. 그거는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각자가 다 달라요. 그러나 충분하게 주신 거예요. 충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하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도 그게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냥 괜히 남용을 만용하거나 뭐 그렇게 착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충분하니까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괜히 기죽어서 미리 포기하고 이 나이에 뭐 내 형편에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한들 뭐가 되겠어 뭐 하면서 이렇게 그냥 하는 것은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바른 생각도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마귀가 항상 그렇게 해요. 네가 안 되고 뭐가 되겠어? 이제 와서 네가 뭘 할 건데? 네가 한다고 뭐가 달라져? 뭐 네가 그거 가지고 있는 게 뭔데? 항상 이렇게 그냥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없나이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가진 게 아주 별것 없는 것처럼 아무 쓸모 없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그 물고기 두 마리하고 보리떡 다섯 개로 5천 명을 먹이시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쓰임 받게 하신.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살아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 나이에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그렇게 미리 포기하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고 자신감을 갖고 사는 자신감이 큰 능력입니다. 자신감이 큰 능력이고 은혜고 여기서 바울이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 바울이 못생겼다 해요. 전해지는 말에 보면 못생겼다. 머리도 많이 빠져갖고 그리고 다리는 이렇게 굽어 있었고 볼품이 없었다랍니다. 바울이 초상화에도 보면은 그래 바울이 베드로는 좀 멋있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좀 초라하게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도 그가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담대히 말하는 게 자신감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이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가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이 뭐 저 구석에서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몇 사람의 얘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래서 27절에 아그립바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아그립바를 다그치죠. 그러니까 아그립바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아주 좀 피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이게 바울의 유명한 말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지금 결박되어 있거든요. 죄수로서 죄사슬에 결박되어 있지만 내가 이 결박되어 있는 것 말고는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엄청난 자신감이죠. 바울이 내가 지금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는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울의 진심이었고 또 바울의 자신감이었고 바울이 증거하려고 했던 거죠.
그 바울의 이렇게 그가 말을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고요. 또 우리가 닮아야 할 것이고 또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증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와 같이 돼. 당신도 나와 같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만큼 강력한 말이 없잖아요. 당신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자 이제 왕과 총독과 번위계와 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다.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않았으면 지금이라도 석방을 시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지만 가이사에게 호소했으니까 이제 로마로 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 대해서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하여야 하리라 하신 말씀이 그렇게 이루어져가는 그런 과정인데요.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또 그 증거하셨던 그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희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미쳤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또 그가 참으로 하나님께 미쳐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해서 미쳐있는 그 하나님 자신감과 또 그 증언을 또 우리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당신들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하나님 그 마음으로 하나님 그 믿음으로 하나님 또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공고한 하나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